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 인문학 3,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중심이 없는 환자 중심, patient centered인데, patient centeredness인데요. 그게 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한 게 들리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 The Heart of the Matt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알란 블리클리라고 하는 의학 교육자가 쓴 책이고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담고 있어서 좀 다소 이제 우려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의료인문학 1, 2에서 배웠던 의학의 역사에서 배웠던 의학 교육의 역사, 특히 1910년도에 발표된 프렉스너 보고서에 기반한 그 의학이 발전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학, 그리고 거기서 기반한 의학 교육, 이렇게 발전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한두번 정도의 큰 변화를 거쳐서 지금 어떤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 와 있다고 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렉스너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과학적 의학이었죠. 그래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되는 그런 모델이었고, 그래서 기초의학을 제대로 공부만 하면 임상의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약간의 경험만 덧붙이면 저절로 이루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반해서 의학 교육을 했던 초창기의 의학 교육자들, 예컨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윌리엄 오슬로우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구체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대는 굉장히 앞선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IT라든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은 여전히 아마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과학 중심, 어떤 지식 중심, 인지 중심의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 모델이죠. 새 모델을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이 저자가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또는 의료인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환자에 대한 돌봄 아니겠습니까? 케어죠, 케어. 케어인데, 이 케어라고 하는 것이 배운다고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교육과 의료,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의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재 조건에 필요한 거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거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그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냐? 상호성이라는 것, 뮤추얼리티,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암만 훌륭한 강사가 강의를 잘해도 학생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꽝인 거죠. 우리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환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돌봄은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삼각구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환자, 그다음에 학생, 의사. 과거에는 환자와 의사, 그다음에 학생과 의사 선생, 이렇게 쌍방간의 관계만 이렇게 쌍방간의 관계만 성립됐다면, 이 브레이클리가 주장하는 새 모델에서는 이 삼자 간의 삼각구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통한 배움, 그러니까 환자가 교사가 되는, 선생이 되는 그런 구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의학이 주로 동일성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그런 지식 체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하는 새로운 의미의 새 모델은 차이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도 환자가 아니죠. 학생과 교수가 알고 있는 내용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도 역시 그런 차이를 발견해내고 그 차이로부터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돌봄에서도,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를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 지식 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서 그 차이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로서 특히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윤리적인 패러다임이 있었죠. 그래서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 아주 오랜 동안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 자기 직업 구조에 대해서. 직업 조직이라든지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비의성, 그러니까 이건 비밀주의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누구나 습득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오랜 기간 동안 습득한 사람에게의 집단에게 자율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게 자율성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식이라든가 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헤로익 인디비주얼리즘, 영웅적 개인주의, 영웅적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토양이 거기서부터 발달해 온 것이 바로 이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도에 프라이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고 이후로 많이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 우리 의학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에서도 아니고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3년도에 도널드 어바인 경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데 위의 것과 비교해 보시면은 그 차이점이 드러나죠.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직업 조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책무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업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어떤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중심점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은 개인주의를 강조했다면 이것은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모든 지식이나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부분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모든 걸다 알아서 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든 걸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의 팀이 중심이 되는 팀워크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남들이 습득하지 못하는 지식을 어렵게 습득한 그런 비밀적인, 비의적인 그런 지식이 강조되는 반면에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은 이런 비밀이 아니라 투명한 계약관계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환자가 어떤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그 모든 것을 이제 의사가 알아서 해주는, 소위 말하는 의사 중심의 환자 돌봄이죠. 파터널리즘이었죠. 의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했던 거란다 한다면 지금은 의사가 뭘 해줄 것이고 어떨 걸 기대해도 좋은지에 대한 투명한 계약이 필요한 거죠. 점점 이렇게 보면 점점 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는 파터널리즘이었다면 지금 데모크라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새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19세기 말에 이제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아주 아주 거인이죠. 의사에서 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거인이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학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환자다. 환자가 우리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수나 뭐 우리 선배한테도 배우지만 환자가 가장 큰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 중심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The mutual creation of a complex dynamic ecology of environment in which a common reality is negotiated. 공동의 실제가 negotiated, 타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온 문제를 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둘 간의 어떤 그 새로운 타협을 이루어서 우리 둘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공통된 실제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겁니다. 환자하고 의사의 상호 관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단순하게 어떤 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진 것이죠. 앞으로의 의학은 이런 새로운 모델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렉스너 체계의 중심 가치는 초연한 관심이었어요. Detached concern이었죠. 이거는 이제 윌리엄 오슬러도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퀴노미어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반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공감, 엠파시, 그죠? 네, 몰입. 환자에게 공감을 해야 된다. 정반대잖아요. 초연한 관심. 환자한테 관심을 가질 때, 그 감정적으로 휘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쯤이겠죠. 따뜻한 객관성, 우리 교재에 나오는, warm objectivity죠. 따뜻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친밀성의 동력학, dynamics of intimacy. 그죠? 그러니까, 친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연한 것이 아니라, 환자하고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까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어떤 새로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움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머전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이제 뭐 단단한 중심이었죠. 과거에는 의사 중심에 의사 중심에서 의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석해서 그걸 자기의 틀에 넣어서 그 속에서 의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의사 중심이었고 이건 단단한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점차 이제 환자 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면서 부드러운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자 중심 의학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patient centered medicine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서 의사 중심으로 가지 말고,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환자의 경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둘의 중간쯤 되는 것이죠. 중심이 없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거나 또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둘 간의 관계 속에서 아예 없거나 또는 계속 움직이는 중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지만 환자는 또 생활 세계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생활 세계, 자기 경험이죠. 그러니까 경험 또는 생활 세계. 생활 세계라는 말을 life world라고 그러죠. 이건 철학적 개념인데요. 현상의 철학적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생활 세계 전문가예요. 의학 전문가 아닌 의사는 환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따라서 이두 전문가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과 치유는 두 지평이 융합하는 것이다. 지평이 융합하는 것이다. 또는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돌봄의 과정과 치유의 과정, 그리고 배움의 과정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돌봄과 치유, 그리고 배움. 배움도 마찬가지로 두 지평이 융합하는 것이죠. 교수인 나의 지평과 학생 여러분의 지평이 융합해서 새로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몇번 설명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통섭이란 말이 컨실리언스거든요. 원래 원어가. 컨실리언스 때 그게 원래 뜻이 점핑 투게더예요. 함께 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함께 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카이 쿵쿵처럼
딱딱한 바닥에 혼자서 뛰면서 서로 뭐 자랑을 하는 같이 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널뛰기처럼 서로 띄워주는 그런 함께 뛰기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트램볼린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 리듬을 맞춰서 뛰는 그런 같이 뛰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상적인 형태를 가르치게 된 것은 바로 이 트램볼린에서 같이 뛰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이고 교수고 환자와 같이 트램볼린 위에 올라가서 같이 뛰는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램볼린이라고 하는 기구를 마련해 준 것은 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행동하는, 활동하는, 뭔가 퍼포먼스하는 그런 액터, 에이전트들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아까 잠깐 뭐 의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만, 20세기 의학의 역사는요, 일단 20세기 초반에 플렉스너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죠.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1960년대쯤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디컬 에틱스 무브먼트, 의료 윤리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헬싱키 선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의 규범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했는데, 이게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강해지면서 나온 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20세기 말경 또는 1980년대부터 대충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patient centered movement, 환자 중심 운동, 환자 중심 운동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새로운 그 운동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요. 과거에는 테크닉과 테크닉이 있고 어떤 그 테크닉을 적용하는 어떤 그 연민을 가진 행위자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닉의 측면과 넌테크닉의 측면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서 어떤 도덕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죠. 환자를 중심에 두고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환자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프 월드, 생활 세계의 전문가이고 의사는 어떤 그 의학이라는 과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 지평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용기 내어서 말하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 얘기한 얘기죠. 20세기까지는 의학은 수직적 지식이고 능력 위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를 신봉했죠. 근데 지금은 공유된 지식과 술기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식은 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이 생산되면서 또 동시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학에서 그 나중에 임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그런 능력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술기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계속 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의학 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얘기되는 것이 lifelong learning이죠. lifelong learning. 이제 의학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컴피턴스 위주거든요. 역량 중심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뭐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가리키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역량 속에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역량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지식은 재생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배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웠죠. 자기 스스로 뽐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식은 뭐냐면 생산적이어야 돼요. 재생산이 아니라 과거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소비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스포머티브예요.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부를 했을 때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나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배우기 전에는 뭘할뭐할수 없었다면 지금은 배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트랜스포머티브한 러닝입니다. 그리고 개과 과거는 영주 개인이 중심이었다면 지금 잘 조직되고 훈련된 임상 팀이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팀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크 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006년에 의학교육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베타 코그니션, 하나는 인투이션입니다. 이게 뭐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제 보통 인지적 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육계의 모델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문제를 정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왔다, 배 아픈 환자가 왔다. 이게 뭐 정의를 하죠. 그 문제를 정의하고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그 상태를 정신적으로 제안을 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렇죠? 배운 바대로 예를 들면 위염이다 그러면 그 위염에 관련된 배운 지식들을 불러내서 그것을 재현을 해요. 이렇게 돼 지금은 이런 상태고 저렇게 위는 어떻게 됐을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현해서 실행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평가해서 그 새로운 문제 정의를 이제 오는 이런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인지적 순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모델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는 이제 메타코그니티브 엑스퍼티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매 된 알매예요. 그러니까 코그니션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코그니션은 그 알매 된 알매예요. 그러니까 알을 다시 반성하는 거죠. 어떻게 아냐? 배움에 대한 배움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그 내용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옛날처럼 주어진 것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그 단순한 그 순환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아주 복잡한, 뒤에 설명은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숙련도가 높아졌을 때 이것이 인투이션이 된다는 거죠. 직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빠른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지 구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빠른 길과 느린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아랫길과 윗길이 있어. 아랫길은 굉장히 빠르고 윗길은 돌아가요. 윗길은 뭐냐면 딜리버리티브 디시전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 방법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임상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냐? 이제 직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의식적인 것이고 무의식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메타인지 영역을 보게 되면 메타인지 영역에 필요한 것은 뭐냐? 아까 인지적 모델에서 볼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죠? 우선 먼저 관계 형성의 능력입니다. 환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수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는 임상 실습회 같은 경우에 실습 학생과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점 착용, perspective taking. 과거에는 환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거기로부터 정보를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의학적 관점에 맞추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자가 저런 얘기를 할 때, 저 환자의 경험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반 지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감성 지능이 중요하죠.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이과대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보는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는 것,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돌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대생 본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받고 의사가 됐을 때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어야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환자들을 바라볼 때 그 문화적인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업수히 여긴다든지 그들의 문화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야단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환자를 존중해야 되고 이타주의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에 나오는 얘기로서 이 메타코그니티브 엑스퍼티즈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여기서 형성될 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코그니션, 그러니까 인지적인 능력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그 인지적 능력과 메타인지적 능력이 서로 이제 잘 믹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이를 관용하는 것, 차이에 대한 관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도 차이를 받아들이는, 너와 나가 다르다고 하는 것,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너의 생김새와 나의 생김이 다르다는 것, 네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네가 가진 정치적 신념과 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것,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있죠. 차별에 관련해서 너와 나의 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 너와 나의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의학 교육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여기서 이 주장에 빗대 보면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유형의 인간을 찍어내려고 하는 똑같은 유형의 의사를 찍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는 여러분들 책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아마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발성 근염 환자입니다. 49세 백인 노동계급 여성이 8년 동안 여러 번 입원했어요. 원인을 잘 모르고요. 지금 의학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치료밖에 없어요.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보게 되면 15살에 결혼해서 5명의 자녀, 6번의 유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병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병의 다발성 근염의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사인 여러분은 이 환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진료 어떤 문진을 할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주의 퀴즈입니다. 고맙습니다.